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노인 문제에 관해서 우리 김호일 회장님 뒤에 얘기를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앞에 다 아시는 박사께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죠? 말씀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화합도 이루어주셨으니까 우리 김호일 회장님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좀 세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게. 제가 어릴 적에 우리 할머니가 치매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정말 아주 극단적인 치매를 겪으셨어요. 참 선하시고 또 손주들 그렇게 아끼셨던 분인데 갑자기 그렇게 무너지시더라고요. 제가 극단적이라는 말을 드리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어머니가 따라다니면서 치우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어요. 아버지는 밖에서 일하시니까. 그런 할머니를 보고 자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성의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사회가 잘 살게 됐는데 또 고령이 돼버렸어요. 잘 사니까 연세가 더 들어도 살 수가 있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건 좋았는데 고령이 되면서 오래까지 살면서 이 치매 문제가 큰 우려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치매가 거의 아까 10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굉장히 많은 치매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막아내야 되는데 오늘 이 행사가 치매 예방 범국민 캠페인으로 이제 출발이 돼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각성하는 깨닫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죠. 예방. 한번 이제 치매가 걸리고 나면 방법이 잘 없어요. 예방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 예방을 위한 여러 노력들을 고래로 많이들 이제 애쓰셨었는데 이제 더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이 부분들을 더 잘 챙겨서 정말 차선책으로서의 뭡니까 돌보시는 이런 일들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의학도는 아닙니다.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저는 정말 우리 나라가 총력을 기울여서 치매 예방약, 치매 치료제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미도 치매 치료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출발점이지만 좀 확실한 치매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언제 될까? 뭐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시작이 어렵지 한번 출발되면 됩니다. 우리 코로나 때도 백신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들을 했습니까? 우리가 조금 늦게 백신이 나와가지고 고생을 더 많이 했지만 그러나 치매도 저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 모아야 되고 국민들이 여기 이제 관심을 모아서 치매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나라 세계 최초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우리 치매 예방 그리고 치매 환자들을 돌보시는 가족들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할머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족들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방이